얘네를 싹 다 낙양으로 보내서, 이제 동맹 기니까 낙양으로 와서 대적 폈다고 조언 빼고, 그리고 지력 3화위 보낸 다음에, 그럼 이제 병력이 어디에는 하나도 없고, 복양에는 좀에 많이 있고, 좀 왜 이렇게 많이 있냐? 마등 어만, 어만하고 등에는 업으로, 어만하고 등에, 어 등에. 근데 이제 조금 괜찮아 보이죠? 업에는 대직팟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지켜주는 거죠. 한 4만 5천 되니까 또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고, 합의는 뭐 어차피 9만 명 넘게 있으니까 충분히 막을 테고, 충분히 빼가지고 확장하고 서서 나머지는 그냥 배치. 사마가도 올리고, 마등은 이미 높고, 주안도 높이고, 관영도 높이고, 어만도 높이고, 어만 이미 높아, 이염도 높이고, 전정도 높이고 됐다. 됐다. 이제 수행할 준비해야죠. 자, 다시 외정 돌리고. 자, 내장하기 은근히 힘드네. 좋은데 그냥 내장해야겠다. 이제 할 것도 없는데, 대적받도 그렇고 싹 다 내장 돌려.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네는 한 번에 수행 보내고 딱 추수감사 줄 때. 인재는 뭐 있으면 가져가는 거죠. 딱히 없으면 눈 안 하고. 갑니다. 뱅. 아이고, 이거, 이거. 연애 먹여야지. 연애 한번 먹이고, 유비 빼고. 여기 딱히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다 먹여, 씨. 다 남아도는데, 뭐. 자, 먹이고요. 유비도 마시고. 같이 이제 회식한 거죠. 든든하게 마시고. 다음에 겨울에 갔다 와. 자, 바뀐. 싹 다 도시. 이건 편하죠. 펌핑하고요. 장안 보세요. 야, 900 넘었고, 양양도 910이고, 낙양 올라가고 있고, 허창도 올라가고 있고, 아주 중요 도시들 지금 4개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인구수가 지금 60만 넘는 거, 50만 넘는 거, 60만 넘는 거, 60만 넘는 거, 60만 넘는 거 3개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그거 있나? 인구도 작고, 하도 인구를 빼먹어가지고, 저도 인구 빼먹었고. 할게 없죠.
그냥 싫어. 인사 담당이나 좀 몇 명 뽑을까? 유비가 보면 되니까요, 솔직히. 유비가 보고 모자르면 이제 하면 되고. 괜찮은 거 있다 싶으면 이제 애들 그때서 부랴부랴부랴 하면 되고. 자성이라고 허장장 이게 지금 걸리는데, 일단은 분명 할 건 없고. 지하향수는 이거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얘가 정우기. 자, 그러면 이제 슬슬 특수보내자 수행. 싫어. 어차피 뭐 아이템 빠지는 거 아니죠? 뭐. 예. 수행. 됐어. 보내줘. 수행. 항상 필요하대. 됐어. 가. 띠링띠링띠링. 띠링띠링띠링. 띠링띠링. 사나이도 그래 무력이 꽤 센 편이죠. 대부도 좋고. 육손도 가면 좋긴 한데. 육손도 보낼까? 아예 됐어요. 육손까지 보내면 좀 그래서. 사마이만 보내죠, 사마이만. 지력이 만땅이니까 무력이 얻으면 좋고. 방동어줄 쓰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버그 걸려가지고. 버려야 되네. 네, 엄청 많네. 하우던. 이거를 여기다가 저장 하나 해주고. 이러야 하나? 그래서 하나. 바뀐. 돈 얼마 돌려나. 다 봐봐요. 장수들 보면은 다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괜찮거든요. 와, 씨, 엄청 오르네. 40도 오르네. 대박. 최대치도 됐고. 양양, 이거, 뭐야, 양양, 이거 최대치네, 상업. 그럼 나머지 올려야죠. 와, 엄청 오른다, 진짜, 씨. 자, 돈이 지금 딱 2만, 뭐, 800원 정도인데,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하네요. 뭐 딱히 뭐 신경 안 쓰는 정도라. 안 오네. 딱히 할 것도 없고 이제 빨리 그 6반인가 뭔가 6등까지 오면 좋겠다. 오 나이스. 간호 멋있네. 감량 딱 또 한 번 더 보여주겠다. 무력이 많이, 100이 넘으니까 이제 다 세죠. 사마이 주차로 70이신데. 좋아. 사마이. 오, 사마이도 퇴치하네. 대박. 오늘은 무슨 수련을 할까, 명상. 어이구, 경험치가 크게 올랐네. 좋아, 좋아. 어? 유성추 사야죠. 이거 사면은 17,000원이죠 지금. 법정이 변걸렸네. 나이스. 목표 없고. 와 17,000원도 5만 올라서 5만. 진짜 엄청 오르네 진짜. 쌀 3. 야, 이건 다섯 배네, 지금. 분량이 좀 큰 말이야. 이 정도면 됐지. 아까는 이 분량하고 금액을 1대1 비율인데 판 거네, 제가. 왜 이러고 있었지? 이게 훨씬 편해. 애들 엄청 오르잖아. 16씩도 오르고, 최대치 이미 다 달성한 것도 있고.
최소한 치수는 다 최대치를 해야죠. 까지는 찍기는 힘들고. 그럼 해봐. 뭐 없어요. 다 찍는데. 나이스. 두 개 올랐네. 크게 남다른데. 아 얘는 제야 장소가 세 명인데 왜 아직도 한 명 못 얻었어? 곧 있으면 대회인데. 대회 때문에 지금 일부러 지금 이것도 한 건데 솔직히. 자 대회 직전이죠. 아 태풍 와서 어쩌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야 이거 현역 수준 진짜 몇 명. 제야가 두 명인데 그것도 못 얻니? 야 진짜 멍청한 놈이 지나간데도 못 얻어. 저놈의 장수가 다섯 명은 돼야지 스마일일 텐데. 와, 30이상 증가하고 있고, 좋네. 좋고. 무력, 지력, 정치. 딱히 특이한 애가 없네요. 수색 됐고. 오 됐다 현역수 됐다. 드디어 갖고 왔네. 씨 멍청놈. 나이스 나이스 현역수 올랐다. 내정이라 다 줘야지. 오르는 거 보기 좋다. 돈 쓸 데가 없죠. 문제는 제가 병사들은 뭐 더 늘려봤자 뭐 소용도 없고 늘릴 필요도 없고 조조나 늘려라. 마경에서 뭐 한번 뽑아놔 볼까요? 심심한데 오병 한번. 장 한 번인데 12,000. 대박. 대박. 자, 이 다 한번 확인해보자. 내정에서 그렇구나. 진양의 허펜이 좋네요. 하우연, 하후, 하우연, 하우돈. 법정이 나왔구나. 아, 진짜. 저 하우연 먹고 싶다, 하우연. 하카. 안 되네. 강유가 슬슬 나올 때 됐는데 강유가 언제 나오는 거야? 아직이네. 빠르게 그냥 면수만 넘기려고 해요. 귀찮아서. 병력 늘리기 지금 제가 제일 싫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서. 자, 다 내정으로 바꾸고 애들 돌아오기 기다리면서. 너무 맛있네. 그다지 안 올라갈게. 허자가 그걸 못 잡았네. 허자비. 3월이다. 잘하는구나. 아이템을 좀 얻고 오지 이랬더라.
경력은 다 합쳐서 뭐 30, 40, 50, 50각, 아니 30 가까이 된 거야. 30, 40이네 40. 와 엄청 오르네. 그냥 계속 하죠. 귀찮은데. 교인이 병이 걸렸네. 필요 없어. 쭉쭉쭉 오르자. 쭉쭉쭉. 아 6시야 씨. 빨리 자야겠다. 일단 이거 보지 말고. 애들 3일까지만 하고 말하겠다. 나이스. 어우 복잡해. 애들 잘 싸우네. 엄청 오르네. 최대치도 많아졌네. 야 상업 960에 개발 안 오르고 이건 개발하고 상업하고 골고루네. 장안이 개발이 안되네. 아 낙인도 그렇구나. 허청이 하나 안 나온다. 냥냥하고 어 화자장이다. 나이스. 개이득 잡고 인사합니다. 화자장 하고 화장 이거 나이스 개이득. 하루 안 될 거야. 여기냐? 하울의 만감은 꼭 갖고 와야죠. 지금 너무 세가지고. 하울이 어딨어? 설마 얘도 지금 수행 같니? 하울이야? 아프니 혹시? 아 얘 아프구나. 어딨어? 진양이구나. 그럼 내가 데리고 와야지. 좀 아주 회복이 되거든요. 가자자. 나의 지략과 기분이 재밌는 게 두렵게 없어요. 하우양 어서오세요. 하우양 아이스 케이드 쉐키 쉐키. 자 돈을 주고 유성 주고 줘야겠다. 하우연 있어. 하우연 자 유성추 가자. 방문하면 또 이제 효과 줄 수 있으니까. 자 좀 쉬다가 하면 또 애들 개발 가능할 거고. 모두가 건강해졌대. 됐어. 또 템마다 또 골드가 들어올 때가 있네. 또 다들 돌아왔네. 수행 이건 이제 더 이상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낙양 바로 배치되었죠. 뭐야 계급이 다 없어졌잖아. 극혐이다 진짜. 대책파서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장비도 이 정도, 관호는 이 정도, 장로는 하나 둘 셋 넷 이거야 190.
맞춰줌. 요거 감정은 요거 위안은 이거 허전은 퇴사자 아 황충은 이거 퇴사자 이거 하우연 이거 지렸다 진짜 다 딱 됐네 이거 딱 됐어 딱 됐어 정봉 뭐예요? 제이들이죠 병사들 악양의 병사들 싹 다 받고 사마이도 주고 나머지만 쬐끔 남네요 복귀하지 슬슬 애들 자 아직 슬슬 전쟁의 선박이 올 거예요 합이 최상 호창은 진짜 계속 오르네 꼬레도시네 꼬레도시 낙영도 한번 해볼까? 어차피 사마이랑 센 애들이니까 와 엄청 오르네 끝도 없네 상업지가 개발은 저기 최대치고 영영은 계속 호창 계속 오르나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 새해가 됐죠? 돈은 더럽게 더 많이 받았죠? 얼마나 더 왔는지 한번 볼까요? 에? 68이었는데 거의 54,000? 이걸 한 번에 왔네 계속 계정 매정만 하고 또 자아송이다 저 뭐야 이거 형수가 저거 너무 주령 정우 자아성 인사당당 그리고 아직 안 왔네요 강의가 소장장 자성 장소 데리고 오고 이제 그냥 선의는 다 끝난거죠 이제 인사로 자성 누구 데리고 오지?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 학소도 별로고 학소 가질까? 그럼 다음 턴에 하우돈만 가져가면 맹행 말고는 제가 웬만한 건 다 하고 있거든요 하우는 좀 짜증나긴 하죠
세기도 하고 서왕도 세기도 하고. 순유나 순욱도 짱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위협은 되지 않고. 정치도 순욱? 순욱이 거의 탁플레스긴 한데 거의 대부분. 쟤 이제 군사부대에 쓸 수도 있긴 한데 하우던 형제잖아요 또. 하우던 가져오잖아요. 하우던 멋있기도 하고. 하우던 가져올 거 아니냐 씨. 하우던 공성공 오잖아. 뭐 여기서 또 안 돼? 그냥 수능이나 데리고 오자. 나름 전투에서 쓸만한데 얘는 이렇게 평가 접하게 돼 있지. 순유도 좋기도 하고 내분이지만 혼란이 더 좋아요. 근데 혼란이 무조건 걸리니까 얘는 거의 평원. 나이스 수능. 올라와. 넌 내 거야. 뭐 늙은이야? 젊은인데. 케이드? 자, 보상 주고요. 담당은 내장이다. 20이야 30이야 여러분 왜 벌써? 엄청 올라가네 진짜. 이러면 돈이 그냥 계속 오르지. 야 960까지 됐네. 방어는 919고 야 개발 한개 보세요. 명확하게 할 수 있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그날이죠. 기력도 장윤 빼고는 다 있고 열리려나? 아 근데 이거 자연재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연재 일어났어. 아 진짜 무술대 한번 할 것 같았더만. 씨. 사마이도 여기로 보내고. 응? 사마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자 그럼 턴수를 계속 넘기자. 아 진짜 무술담배 되게 힘드네. 또 동맹이야? 아유 지겹다.